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0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.9% 상승했습니다. 이는 지난 9월 0.8%의 상승률을 보인 후 연속해 0%대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. 이에 대해 통계청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저물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